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29일까지 논의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의견차가 뚜렷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솔리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지출은 200이 넘는데 언제까지 적자 인생을 반복해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 수준인데 이것은 1인 가구 생계비의 70% 수준이고 3인 가구 월 생계비의 3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계는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8.8%에 달해 노동 생산성 증가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동결의 대표적 논리는 인상 시 기업에 타격이 간다는 주장입니다.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 점에서 다시 임금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80년대 후반에 해외 탈출, 러시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상공인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이라는 게 있죠. 이와 관련한 학술 토론에 걸렸습니다.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당면 과제와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지난 19일 이룸센터에서 직업재활 연차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직업재활 시설은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비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자원 투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는 평가를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현장에 3명의 인력으로 이걸 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못할까요. 이에 대해 직업재활 시설 측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은 분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제3호에 따라서 독립되어져 있는 직업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직업재활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시설로서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지원이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직업재활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인 인증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아름다운 재단,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싱크테크를 발족했습니다. 체계적인 나눔 연구로 우리 사회의 기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과학적인 기부 문화와 나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위해 비영리 단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와 아름다운 재단 기부 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지난 19일 민간 싱크탱크인 나눔지식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세 기관의 연구소가 주축이 돼 공동으로 조직한 나눔 지식 네트워크는 앞으로 나눔 지식을 교류하며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부를 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통해서 정말 한국의 기부 문화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또 확산되는 그러한 좋은 어떤 그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날 열린 공동 포럼에서는 서구에 비해 현재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지배적인 한국 싱크탱크가 민간 기관들에게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책 지식 생태계 자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도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뭐 세상 강좌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논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새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사회에 건강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을 수행할 6곳의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단순한 장애 판정 도구를 적용한 장애 등급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 인천 남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약 3천여 명의 대상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시범 기간 동안 지역 장애인 단체 등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계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장애계는 에버랜드가 안전상의 문제만을 이유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놀이시설 이용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에버랜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침을 시설 이용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 48조 법원의 구제 조치에 의거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르스 격리 대상에서 해제됐어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 생계 지원이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 후에도 생업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해 긴급 생계 지원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현재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심리 상담을 격리 해제자와 완치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메르스 현황과 대응 대책,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융자금 2차 보전금 확대, 세제 지원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관광 수요의 조기 정상화와 추경 예상 편성 등을 통한 단기성 지역 경기 활성화 추진 등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경기도 지역 농가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설 익은 푸른빛의 사과가 익어가는 평택의 사과 농장입니다. 과일이 무르익기 전 겨순 가지치기 작업이 절실할 때지만 메르스 여파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농가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30여 명의 직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금 농사철인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주기란 인력들도 메르스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이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과나무 기둥 옆으로 난 곁가지들을 일일이 잘라내는 작업. 메르스에 가뭄까지 더해져 시름에 잠긴 농가는 한숨 돌립니다. 메르스 영향 때문에 봉사가 끝났어요. 경기도청에서 이 봉사활동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20일 평택 블루베리 농가에도 찾아가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메르스 여파와 가뭄의 이중고로 힘겨운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충청대학교가 국내 최초 장애인 무용치료사 양성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기본 동작에서부터 응용 동작에 이르기까지 발달 단계별로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대 충주 캠퍼스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제2차 우리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종 선정심의회를 열어 총 48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복지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각 자치구를 통해 보조금이 교부되고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랜드그룹이 중국 현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100억 원이 넘는 장애인 지원 기금을 마련합니다. 중국 이랜드는 앞으로 5년 동안 108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자는 중국 이랜드 사업부와 중국 장애인 기금회가 매년 선정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역 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통합 운영합니다. 천안시는 위탁기관으로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3개 시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408대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돼 24시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 신한 그린의 청소년 환경자원봉사 캠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캠프에서는 환경 테마봉사, 농촌 마을봉사, 문화재 보존활동, 벽화봉사, 마을잔치, 진로박람회 등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따뜻한 동행 위드 봉사단 신규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봉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 동아리로 봉사단에서 기획한 장애인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뜻한 동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포르투갈의 한 신호등. 빨간 신호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곳은 큰 상자 안. 상자 안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동작 인식을 통해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에 투영되는데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81%의 사람들이 신호를 전보다 더 잘 지켰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신호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서로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